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강특위 해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면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전원책 전 위원이 영입한 조강특위 외우위원 중 한 분이죠. 이진권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진권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조강특위 임명되고 바로 저희랑 통화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뭐 폭로를 할 거다 그랬는데 뭐 폭로성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폭로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저도 그동안 뭐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뭐 기자 회견이나 혹은 기자 간담회를 뭐 할까. 근데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거기 수락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이번에 그 아주 뭐 좀 안 좋게 그 나온 그 전말을 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 또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뭔가 이제 이야기는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데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때도 말하기는 뭐 또 이게 뭐 폭로는 무슨 폭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거 보면 무슨 특별하게 어떻게 폭로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까지는 않다. 예, 예. 그런데 혹자들은 오늘 이야기 안 한 거는 혹시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또 전원책 변호사는 또 방송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보수 논객이니까 예. 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일, 뭐 자신만이 겪었던 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자신만이 누구와 했던 대화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한 달 동안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를 저는 알 수는 없죠. 예. 그 문자 해촉 이전 이후로 혹시 전원책 변호사가 연락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그 다음 날 이제 만났습니다. 다음 날 예, 만났는데 뭐 그 서로 섭섭한 거야 이런 말할 수 없는 거고 예. 또 서로가 안타깝고 또 특히 전원책 그 변호사는 많은 어떤 구상을 갖고 이제 그 직을 수락했고 또 우리 보고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해가지고. 우리를 추천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자신의 구상을 말이죠 어떻게 이제 옮겨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많이 안타깝겠죠. 전원책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에서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의 갈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월권 이런 게 갈등이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예. 서로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서로가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또 할 때 또 듣는 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직접 두 사람을 만나서 계속 소통을 했다면 또 그 속에서 풀릴 수가 있었을 텐데 중간에 언론 기사,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뭐 또 TV 화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박거니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그 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예. 뭐 그 말을 하기 전화를 걸기 전에 기사부터 나왔거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서로 소통에 그런 장애 요인이 생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진권 위원님께서 다리 좀 놓치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 이런 거예요. 예. 뭐 제가 그렇다 병준 위원장을 잘 압니까? 누구보다도 전원책 변호사 잘 알지. 예.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은 이거 큰 그림은 뭐 큰 구상은 전원책 변호사가 해놨을 테니까 예. 우리 나머지는 들어가서 그 자신이 추천했던 우리 들어가서 실무 작업 그러니까 조강특위 고유의 실무 작업에. 예, 이제 그것을 하면 그 우리로서는 이제 뭐 우리 역할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이라든지 예, 예, 예. 뭐 이런 것부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뭐 특별히 해결해야 될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서로가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측 또 그것을 하는 측 사이에서 이게 저 잘 미스매치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예. 저는 보고요. 좀 그 점이 더 안타깝지. 예. 그 당 혁신, 인적 쇄신,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이후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왜 전원책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전원직 변호사 큰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 틀림없어요. 예. 그 점에서는 있지만 또 다른 구상도 있을 수가 있고 방법론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아, 국민 전체는 아니고 보수 정당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런 국민 그런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대는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 새로운 정당으로 완전히 면모를 일신시켜 달라. 이제 그 요구니까 거기에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같이 역시 노력하고 당에서도 같이 노력하면 어쨌든 완전하게 이루어드릴 수는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위원님 뭐 정치 평론도 하시고 정치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여쭙겠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자유한국당 내 각 정파들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예.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단 말이죠. 애초에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저희 상관이 없이 이제 저도 칼럼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왜냐하면 21대 총선하고 사이에 너무 인터벌이 길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더라도 장악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으려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예. 절대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는 한 참 이 예. 비대위라는 게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이죠. 각 개파는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런 이제 위협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판에 말이죠. 예. 지금 말하자면 좀 비유가 적절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 거의 침몰 지경에 있는데도 서로가 먼저 싸워가지고 네 방이 뭐 크니 내 방이 크느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워가지고 같이 뭐 저 옛날에 5월 동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나라 월나라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다가도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배부터 건져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병준 비대위를 흔들어서 조강특위도 한번 흔들어볼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가 흔들리면 조강특위가 흔들리는 거고 조강특위가 흔들리면 비대위 흔들리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조강특위가 아무 일도 못하면 이거는 이제 천하의 우승거리가 되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를 만든 그런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2인 3각이다. 다리 묶고 같이 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 후임은 내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까? 전원책 변호사 후임이라고는 왜냐면 뭐 똑같은 그 위원들이니까 그렇게 예. 표현은 좀 그렇고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이 된 부분을 내일 예, 뭐 채우느냐 예. 이런 문제인데 예. 금요일날 우리가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 공식 회의가 끝나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아, 어떤 분인지 벌써 내정은 돼 있습니까? 예, 뭐 우리가 추천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예. 당에서도 뭐 특별히 그 좋은 분이다. 이제 여기는 인식은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무슨 뭐 어떤 당에서 반발이 나올 만한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지금 면밀히 찾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히 금요일 날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예. 예. 금요일 날 발표장이니까 오늘 뭐 힌트도 못 주시겠죠? 아니 그 일은 뭐냐면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했고 어디 아까 방송에서 그랬던데 또 법조인입니까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아, 또 법조인은 아닙니다 이 그 전원책 변호사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특정인 두 명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다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알고 계세요? 들은 바가 있는데 양측에 다 들은 바가 있어요. 양측을 통해서. 예. 근데 왜 전원책 변호사 나가시고 난 데 또 이제 이들 당측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이제 그 오해할 일이 아닌데 생긴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뭐냐면 사실은 애초에 전원책 변호사가 구상해서 세 사람을 물망에 올려놨는데
거기 보니까 두 분, 이제 저는 뭐 어차피 들어갔습니다만, 남은 예. 두 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니까 또 다른 분을 또 이제 물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 전원책 변호사님은 또 이제 뭐 욕심껏 하겠다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랬는데, 정말 그,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알고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하고 알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전원책 변호사하고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전원책 변호사는 한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도 안 되겠고, 왜냐하면 그럼 또 오해를 받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토했을 수가 있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누군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또 검증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을 맡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원직 변호사도 흔쾌히 또 받아들였고. 그럼 다만 이제 어떤 한 분에 대해서는 전원직 변호사가 안 된다. 당에서는 뭐 이분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도 자꾸 이제 당에서 이야기는 그래요. 자꾸 이 비대위가 출범을 못, 참, 이게 이제 조강TV가 자꾸 출범을 못하면 미뤄지니까, 당은 이제 비대위 측에서 마음이 가보니까 이분, 아, 좋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전원체 변호사는, 뭐,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뭐, 해촉에 이르기까지 그런 결정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예. 자, 결국 이제 2월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저,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정당들이 이런 일을 수없이 해왔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하우 다 쌓여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완전하게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완전하게 못 해낸다 하더라도 그러나 비슷하게 그 근처에까지 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발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이렇게만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이었습니다.